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과자TV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교도소 이감 가는 날, 이감 가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기결방에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커피 한 잔 딱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못 보던 주임님이 오셔가지고 이송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짐을 싸야 되는데요. 대충 사실 좀 있다 보면은 아, 오늘이나 이번 주 좀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촉이 오는 날이 있어. 왜냐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따 할 얘기인데 내가 언제 이감을 가느냐는 그날 당일이 돼야 알아요. 근데 또 이제 그 기결방에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략 아, 요때쯤 날아갈 것 같다 싶은 때가 있어. 왜냐? 운동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몇 급 나온 사람? 그 다음에 너 집이 어디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언제 기결 전환됐어? 이런 거 날짜를 딱 때려보면은 걔가 나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기결이 되고 걔가 만약에 먼저 날아갔어. 그러면 아, 나도 쟤랑 비슷할 때쯤 날아가겠구나. 뭐 쟤보다 일주일 지나 2주일 뒤 요때쯤 나도 날아가겠구나.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. 따라서 이감을 가는 날은 이감 가는 날 당일이 돼야 알 수 있다는 점. 아, 이거 좀 좆같지.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거 보안 상황이래가지고. 자, 함께 가는 동생놈. 오늘 접겨놓기로 했는데 아이씨 어떻게 하나 이거. 어? 막 투덜투덜 됩니다. 자, 하지만 여러분이 이감을 가는 날에는 이미 접견자 명단에서 여러분은 빠져 있어요. 가령 뭐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거나 이러면은 자, 수용자 사정에 의해서 접견이 불가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따로 또 문자 메시지가 가요. 어디로 이감을 갔다고. 먼저 짐을 쌉니다. 이 짐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우리가 타고 갈 교정 버스는 밑에 이제 또 그 짐 열, 그 왜 관광버스 보면은 밑에 이렇게 짐 싣잖아. 거기처럼 이렇게 그 짐 싣는 데가 있어.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짐을 싣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포승줄 이제 포박해가지고 이송을 가게 되는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. 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좀 진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. 미결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짐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다른 짐들이야 뭐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지만 이 책이나 이런 것들, 도서들, 이런 거는 미리 영치를 좀 통해서 밖에다 먼저 빼놓고 내가 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만 좀 해서 좀 챙겨가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책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갈 거 아니다 싶으면은 또 소에다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. 다른 사람들 보라고. 자, 기증을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. 놓고 가면 됩니다. 방에다 놓고 가면 알아서 다 잘 찾아서 씁니다. 자, 짐 쌀 시간을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줘요. 전방 갈 때 마음처럼 그냥 이렇게 짐을 싸는데 이게 짐을 또 쌓아놓은 거를 딱 보면은 이게 또 빵잽이냐 아니냐 이런 게 또 거기 그 어떻게 미숙구리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좀 달라요. 그래서 초짜들은 보면은 뭐 대부분 가방을 막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여러 개를 하고 되게 이제 좀 징역을 좀 사신 분들은 간단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짐을 쌉니다. 이 이유는 자, 조금 이따 알게 돼요. 자, 짐을 다 싸고 나면은 뭐 전방 갈 때처럼 똑같아. 그냥 사동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연출자가 와. 그럼 그 아저씨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치소로 처음에 들어왔던 신입실이라고 하죠. 그쪽으로 다시 다 모입니다. 자, 그쪽으로 다 모이면은 어? 나치 좀 이거 나랑 같이 법정 구속돼서 왔거나 아니면 나랑 같이 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나랑 같이 기결방으로 같이 넘어왔던 사람들 다 거기서 다 모이게 돼요. 같은 날 이제 배치를 받고 가는 거죠. 이감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느냐. 자, 저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감을 가는데 안양교도소, 자 이제 3급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양교도소로 배치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먼저 들려서 안양교도소에다 한 두 명은 떨고 그러니까 3급 받은 애들 걔네들 거의 다 떨고 그 다음에 또 안양교도소에서 3급 생활을 하다가 2급으로 이제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어. 그러면은 걔네들이 다시 또 그 중에 뭐 남부교도소로 가는 애들이 있어. 그러면은 걔네들을 또 태워. 그래가지고 맞춰서 이제 남부교도소로 가는 거예요. 요거는 내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해남교도소를 배치를 받았어요. 해남교도소로 이송을 가요. 그러면은 얘 이송 가는 날에는 광주교도소 가는 애, 장흥교도소 가는 애, 그 다음에 해남교도소 가는 애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쭉 출발해서 광주에다가 몇 명 떨구고 장흥에다가 몇 명 떨구고 해남에다가 또 몇 명 떨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. 자, 짐을 들고 신입실로 다 모입니다. 와우, 사람이 오늘 꽤 많네요. 짐을 들고 다 모이면은 먼저 이제 인원 파악을 하는 거죠. 본인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 영치가 자, 나 벗어. 그러면은 요 구치소에서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있어. 기결복.
자, 얘를 일단 벗어서 걔한테다 반납을 하고, 얘가 무슨 옷을 한 벌을 주는데, 야, 요게 이제 이간복이야. 이게 색깔이 나는 사회상에 태어나서 파란색도 난 이런 파란색은 처음 봤어. 자, 이거 입고 이간 가면은, 야, 씨발, 가다가 저도 버스 뒤집어져도 내가 도망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. 쪽팔려가지고. 와, 진짜 죽여요. 이렇게 원피스로 된 이간복이 있습니다. 자, 걔를 하나 입고,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부장님 하나가 어디서도 희한한 걸 들고 와. 뭐냐면, 수갑인데, 이게 수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, 기존에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잖아. 얘는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네, 그러니까 두 개씩 채워. 쌍수갑. 자, 쌍수갑을 또 채우고 난 다음에, 여기서 이제 이감을 갈 때는 또 크게 포박은 안 해요. 요거 쌍수갑 메고 난 다음에 세명 굴비만 엮어가지고, 하나, 둘, 세 명에서 팔에다 이렇게 굴비만 엮어서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감 버스를 타게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감 버스를 타는데, 자, 방금 전에 내가 하나 얘기한 거 있었지. 이 짐을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. 좀 줄여야 된다고. 왜냐? 이감 버스 타러 갈때내 짐을 내가 들고 가야 돼. 근데 이게 봐봐. 이렇게 포박이 돼 있어.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어. 그럼 여기서 짐을 내가 몇 개를 들겠냐고. 안 그래? 그래서, 이감을 가기 전에 내가 기결되고 이제, 아, 교도소로 날아갈 것 같다 싶으면은 짐을 많이 줄여놓으세요. 최대한 줄이시고 심플하게 필요한 건또 거기 가서 어차피 또 사야 되니까 그지? 그렇게 해서 좀책 같은 거는 영치로 미리 좀 빼놓고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짐을 들고 가서 버스에다 싣고 이제 오랜만에 좀 드라이브를 하죠. 바깥에 구경도 좀 하면서 아 이제 내가 출소할 때까지는 뭐 여기 바깥 세상 구경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갈 길을 가면 됩니다. 먼저 안양교도소를 둘러서 3급 받으신 형님 두분 하차하시네요. 안녕.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사람 두 명이 딱 타네요. 이제 안양교도소에서 그렇지나 남부교도소로 저희는 입성을 하게 됩니다.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감 갈때그 나랑 같이 갔던 동생에도 그렇고 왜 이감 갈때 울어? 그좀 애가 좀그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2급수들 가는 버스고 대부분 또 이렇게 좀 초짜들이 좀 많아서 그랬나 봐. 버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다들 눈시울이 좀 붉어져 있고 정말 정말 인생 막장까지 왔구나. 그냥 이제 뭐 그렇고 그냥 그런 거 같아. 그날 되게 표정도 침울하고 법정 구속 돼가지고 구치소 처음 들어갈 때뭐 그때의 기분 정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. 사실 나도 그래. 교도소 가기 전까지는 뭐 말로는 사람들 말로는 교도소 뭐다 교도소나 구치소나 똑같다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겁이 좀 나지. 태어나서 다들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 마음 어떻겠어?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다 부담이 가는 건 마찬가지지. 안 그래요? 자,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방송은 교도소에 이감을 가서 이제 어떻게 입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미지정 생활이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썰 이렇게 해서 계속 방송 이어질 거고요. 오늘 요즘에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지금 안 돌아와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이상한데 갈라지는데 앞으로 저희 정과자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